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그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0일 오후 2시 5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좀 내용적인 부분이 일치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십자의 차트를 보실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쭉 올라갔을 때 최고점 한번 터치해주고 밑으로 살짝 좀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요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지 반등세가 이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최고점이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최고점이 한번 확인됐어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이 당일날은 절대 확인 못해요. 당일날 최고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신이거나.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타고 밑으로 내려갈 때, 꽃이 지고 나서야 이제 그때가 봄이었던 거를 이제 아는 것처럼, 아, 이때가 고점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 이따 치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최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점보다 아래에 샀던 A 그룹, 그 다음에 최고점 부근에서 산 B 그룹, 그리고 하반 경직 탈때 매수했던 C 그룹, 이렇게 A, B, C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익절을 해요. B는 손절을 합니다. C도 손절해요. 산은 족족 다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건데 다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매도한 거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반 경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매도세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익을 본 사람은 없고 손실을 본 사람들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요 때를 지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매도라는 거대한 강줄기를 정면으로 강줄기를 바꿔낸 그런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금 나오기 어려운 패턴이고 이게 한 번만 나오면 안 돼요. 여러 번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십자를 바라보고 있는 자본 중에 요 가격대 38만 원 선, 그다음에 32만 원 선 사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 매력적이라고 느낄까요? 이 가격대가 충분히 낮은 가격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어제 다우존스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면하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녹십자도 기술적으로 요 지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별 종목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다시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다시 요 32만 원 선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38만 원 선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녹십자를 보시면 그 수두 이거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에요. 요 수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임상 3상이고요. 아, 임상 3상이 아니죠. 이제 승인이 된 거예요. 수두 아시죠? 그 수두 치료제. 그리고 이제 헌터증후군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XY, XX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X,
염색체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장애아들이 생기는 게 이제 헌터 증후군인데, 그런 거를 약간 조금 치료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폐결핵 같은 경우는 원래 약이 없었어요. 항생제로만 이제 치료를 해서 슈퍼바이러스 안 생기고 나오면 낫는 거고, 슈퍼바이러스 생기면 그냥 죽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이제 만약에 약이 생기면 그런 이제 죽는 경우의 수는 사라지니까 또 인류에 좋은 순기능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방암, 뭐 혈우병, 면역결핍, 간세포암, 뭐 백일의 탄저병, 뭐 대장암, 뭐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녹십자의 전망을 보시면 업계 2위의 매출액이에요. 무려 업계 2위의 매출액.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제 제품도 갖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성장 때문에 차후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에 오늘이 이제 2021년 7월 20일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안내 말씀 이런 거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9시가 되면은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신라섬유 3,630원, 그다음에 뭐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우진 1차 목표가 벌써 달성해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라섬유도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테마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테마주 검색기. 저희 AP 투자연구소의 어떤 그런 어플인데요. 그걸 한번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뭐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다 됩니다.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보셔서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거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